5학년 사회예요. 어차피 역사 부분 문제를 안 풀었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에 돌을 떼어내거나 깨뜨려 만들었던 생활 도구는요, 뗀석기예요. 신석기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으로 농사 졌어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흙으로 빚은 뒤에 불을 구워서 만든 무슨 신석기 시대 때는 무늬가 있었죠. 청동기가 민무늬죠. 빗살 무늬 턱이 맞아요. 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땅을 파고 단단한 나무로 기둥과 석가래를 만들어서 만든 집은 움집이에요. 자, 5번 볼게요. 청동기 시대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뭐를 만들었어요? 고인돌이에요. 아, 고인돌 뭐 돌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의 자손임. 그죠? 하늘의 자손이면 더 세 보이죠?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단군 왕검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조선이죠. 근데 고조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개 조항이 뭐가 있었어요? 법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마저 풀고 다음 사회에 가도록 할 거예요. 자, 답은요, 원장님이 다 읽고 나서 뭐지요? 이랬을 때 답하는 거예요. 읽지도 않은데 1번 이러면은 그죠? 설명할 맛이 안 나요. 그죠? 절대 그러지 맙시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자연에서 구하기 쉬운 돌로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어요. 선사시대라고 그랬어요. 돌을 떼어내거나 깨트려서 만들었던 거, 또 갈아서 만들었던 두 개예요. 하나는 뗀석기고요. 하나는 간 거예요. 간석기예요. 하나는 구석기 거고요. 하나는 신석기 거예요. 자, 다음 중 구석기. 구석기예요. 뗀석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이래요. 이거 다 깨트린 것 같죠? 깨트린 것 같죠? 깨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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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름이 뭐였죠? 밀개. 이거 밀개예요, 밀개. 밀개예요. 이것도 깨트린 거예요? 네. 요거 빗살무늬 톡이죠? 이거 신석기 거죠? 요거는 주먹 도끼예요, 주먹 도끼. 주먹 도끼예요. 이거는 긁는 거예요, 긁개예요, 긁개. 아, 긁개. 밀개처럼 아이예요, 아이예요. 아, 미안해요. 이거는 슴배 찌르개예요. 슴배, 슴배 찌르개예요. 슴배 찌르개예요. 슴배 찌르개예요. 슴배 찌르개. 슴배 찌르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슴배 찌르기에다가는 나무를 연결해서 썼던 것 같은데요. 나무예요? 나무가 아니고 연결해서 봤어? 숨배 찌르기? 막대기에 비해 막대기에 묶기 좋게 여기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응. 봤어? 맞죠? 이것이 뭐라고? 아무튼 뭐 모처럼 창 비슷하게 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인데요. 틀린 것은 정착 우리 신석기부터 했죠.
정착은 언제 한다고? 농사랑 가축을 갖다가 기르는 걸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랬지? 가축을 기르는 거죠. 한 곳에 정착은 안 했어요. 맞아요? 맞죠? 응. 신석기부터 했어요. 추수한 곡식의 껍질을 벗겨요. 가루도 만들어요. 3번이요. 3번의 이름은 뭐지요? 갈개요. 갈판. 이 새끼는 갈, 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락바퀴. 이것은 청동거울. 요거는 돌칼. 요거는 돌보습이에요. 돌보습. 보습도 뭘 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저께 봤던 거 무슨 뭐였죠? 쌍으로 되는 거 마지막에 봤었잖아요. 외따비? 그거 뭐 했던 거지, 그게? 그냥 따비. 그걸로 뭐 했냐고. 따비 갖다가 그 땅 파는 거. 그죠. 맞죠. 땅 갈거나 산 거? 그죠. 그림을 원해요. 봤어? 돌 보습 알았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지? 돌 보습 저렇게 쓰는 거야. 어저께 뭐 따비? 얘는 어떻게 써? 그지? 삽처럼 썼지? 얘는 이렇게 뭐 소가 없으니까 그지? 앞에 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지? 그런 거야. 처음으로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신석기 시대요. 그러지요. 집은 막 진 거 아닌 거 하나죠? 움집이에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아닌 것은. 이거 언제지 이거? 이거 청동기. 그죠? 이건 청동기죠? 2번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은 주로 어떤 걸로? 제사죠. 제사를 지내는 도구로 사용됐죠. 또 이거 비싸서 어때요? 지배자의 뭐 무기 또는 뭐로 장신구 맞죠? 이 정도만 합시다. 알았죠? 비싸요. 이걸로 농기구 안 만들었어요. 알았죠? 이건 비싸요. 이거 그죠?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어디 뭐 철공소 가서 청동으로 만든 삽 좀 주세요. 청동낫.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럴 거.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할 거예요. 그 비싼 걸로 만들다니 그지? 비싸고 약한데 그지? 그걸 왜 만들어? 부러져.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돌칼. 그죠? 왜 청동 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비싸요? 그죠? 지배자나 해요. 제사 지낼 때나 해요.
무늬가 없는 민무늬토끼. 그죠? 민무늬토끼예요. 민무늬토끼예요. 돌칼이에요. 지배자의 무덤이에요. 이놈의 이름이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만드는 거는요, 이 돌을 일단 두 개를 놔요. 그리고 흙을 이렇게 쌓아.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 이렇게 놓고 굴려서 이 돌을 여기다 올려놓고 흙을 치우는 거예요. 이거를 500명이 버쩍 들어가지고 올려놓는 게 절대 아니다. 알겠죠? 위 유적으로 통해 알 수 있는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뭐예요? 하나님을 지는 그죠. 지배자가 있어서 죽었어. 다음 후계자가 이거를 만들겠지? 맞아? 네. 그래야지 자기도 존경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지? 맞죠? 누구냐? 환웅하고 곰에서 변한 웅녀.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났어요. 고조선을 세웠어요. 단군 왕검. 단군 왕검 이야기에서 환웅이 바람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거스리고 왔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땡땡을 날씨를 중요시해? 질서 아니에요? 질서를 중요. 이게 질서야? 이거 언제 필요해? 농사질 때 필요한 거 아니오? 자, 고조선의 사회 모습. 이 법을 통해서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아요. 면하려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 돼요. 노비적 제도가 있는 신분사회라는 거. 이것만 보고 알아야 돼요. 노비적. 1번 노비, 노비라는 말만 있는 것만 봐도 노비 제도가 있는 신분사회예요. 그것만 아니야. 돈이 저기 나왔죠?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농경문 청동기예요. 농종생활? 이거 어저께 이거 그 그림이 아니었네. 농경문이라고 그래서 농경하는 모습이 새겨진 청동기예요. 여기 보면은 농경하는 모습이, 농사짓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알았죠? 답은 5번이에요. 농사 짓는 모습이 새겨져 있대요. 다른 안 보이지만. 자, 일단은 요거는 여기서 끝.